안녕하세요. 오늘은 코아님 컴퓨터 설치하러 왔습니다. 여기는 코아님 집의 스튜디오고요.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컴퓨터 놓고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. 왜 안 빠져? 아, 이거 손잡이 때문에 안 빠지는구나. 어, 됐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하긴 내가 고맙지. 응? 아니, 굳이 저한테 안 맡기고 사장님한테 맡기셨어도 되는데. 그러면 뭐 마우스 같은 거는 공짜로 해주던가. 네? 좀 나와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컴퓨터 후구 에디션 맞죠? 그렇죠. 제가 시킨 게 후구 중에 최고의 후구 에디션이에요. 비닐을 떼어도 저는 안 떼고 있었습니다. 이게 컴퓨터의 거의 시초 아닙니까? 이제? 와, 이쁘다. 이게 케이스가 여기가 좁아가지고 여기 글카 선인데 거의 딱 걸리거든요. 근데 글카를 세울 수가 있어요. 근데 처음에 저한테 요구했던 게 내장으로 캡처보드 장착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걸 안 샀거든요, 제가. 주방에. 어? 아, 다 안 뜯었어요. 어, 괜찮아. 다시 붙여. 아, 전율. 아, 괜찮았어? 케이스 이거 좀 7만 원밖에 안 와, 케이스가. 아, 진짜? 싼데 가성비 개점. 아니, 저기 설치되는 내 컴퓨터보다 케이스가 차이가 난다. 근데 저번에 아직도 기억나? 저거 케이스 작다고 눈쟁이가 엄청 욕했는데 도티님이 사줬다니까 탈룰라. 철개수. 아, 이거 근데 단점이 딱 하나 있어. 이거? 여기를 안 볼 텐데 뒷면에 들어가는 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하면 여기로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내려와 있어. 내려가 있구나. 이거는 뭐 나중에 개선판 넣으면 이 뒷판만 바꾸면 돼. 이건 뭐야? 이거 떼도 돼? 먼지 필터. 아, 먼지 필터. 웬만하면 안 떼는 게 좋죠. 아, 오른쪽 두 개 꽂혀 있는 거 뭐야? 응? 저기 램 옆에 오른쪽 두 개. 램 옆에 꽂혀 있는 게 이제 에이펙스 보드는 저기로 이제 M.2 SSD 같은 거. 어, 저렇게 가는 거? 네. 신기하네. 따로 슬롯이 없음. 저기에다가 슬롯 두 개를 장착할 수 있어요. 컴퓨터 전용 기사분이시고요. 예, 오디오 전용 기사분이십니다. 네. 아저씨는 얼마 받고 하세요? 아, 저요? 예. 영상 받고 합니다. 영상 네 개요. 영상 네 개요? 전 헤드셋 받고 하는데. 눈쟁이님이 영상 4개 뽑아줘서 고맙다고 저한테 선물해주신. 이야, 역시 눈쟁이다. 마우스패드랑 마우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역시 네? 눈쟁이다. 아직 입금을 안 했죠, 이 마우스는. 이게 패드가 두 개 있음. 하드 타입 패드랑 그냥 이런. 아, 난 이게 낫다. 아, 903 오랜만에 본다. 마우스계 람보르기니 아닙니까, 이게. 900이랑 903 디자인 똑같지 않아? 똑같지? 단점이 좀 많이 없어진 900이지. 마우스 왼쪽 버튼 이쪽 오른쪽으로 쓸 거임, 안 쓸 거임? 오른쪽에도 추가로 달라면 달 수는 있어요. 아, 그래? 어, 나 같은 경우는 왼쪽에 두 개랑 오른쪽 앞에 하나 해가지고 그렇게 쓰는데 보통 왼쪽 두 개면 충분하지? 나 보통처럼 살고 싶지 않아. 오른쪽도 연결할 거예요? 귀찮나? 아. 불편할 수도 있어. 불편하겠다. 어, 그립을 내가 이렇게 잡는데 여기 걸리네. 이거는 이제 설치하는 게 엄청 간단함.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배달 어, 왔다. 이렇게 하면 끝. 잠깐 녹화 끊고 새참 드시고 하죠. 눈쟁이도 모니터 세 개 쓰지 않나? 나 세 개 쓰다 두 개로 바꿈. 세 개는 너무 불편함. 불편하대. 불편해? 설치해주면서 불편하다 그러는데 이거 엿먹이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내가. 아, 근데 내가 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. 넌 되게 사라고 한 적 없어. 봅시다. 와. 어? 아, 원래 그럼. 어? 아, 다시 켜지. 문제? 어? 오. 와. 야, 램보다 램. 램 아직 안 들어갔지. 램 편집 좀 있어. 와. 와. 오버클럭 다 되는 거예요? 네, 있죠. 당연히. 아. 아, 바탕은 아. 서비스입니다. 와. 그럼이야. 서비스 필요 없어요. 와, 진짜 이쁘다 컴퓨터. 저 오토블랙 이거 하얀색 돌아가자니 이게 원래 세팅이 저장이 되거든요. 근데 전원이 아예 날아가면 세팅이 날아감.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켜줘야 돼요. 일단 이거는 약간 부드럽게 돌아가는 건 안 돼가지고 그냥 일단은 고정을 시켜놨고 뭐 세팅 지금 마음에 드는 거 고르면 될 거고 이거는 무지개 돌아가면서 센터는 하얀색 깜빡이는 거. 이거는 기본 세팅도 없음. 이것도 바꿀 수 있어요. 램도 이것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. 알록달록이 좋다. 이게 나. 그리고 펜 아까보다 훨씬 조용하죠? 오, 왜 이렇게 조용하냐? 켜지고부터 세팅이 적용이 됨. 조용해 봐. 소리 개 좋은데?
밖에가 더 시끄럽다. 밖에가 더 시끄럽다. 근데 게임 같은 거에서 뭐 좀 나중에 많이 올라가면 소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, 아예 게임 같은 거 하면 내가 더 시끄러워서 괜찮아. 아예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. 우린 조용하게 게임 안 하잖아. 우린 조용하게 게임 안 맞아 우리. 화나잖아 조용히 게임 하면. 그래서 세팅을 제가 두 개를 맞춰왔어요. 아예 고정을 해둔 모드하고 자동으로 되는 모드. 거의 뭐 안 들리죠? 경우는 귀를 여기까지 갖다 대야지 소리가 들려. 뭐 따로 설정할 게 더 없을 것 같은데? 로지텍 같은 거 드라이버 좀 깔아주세요. 아 그렇죠. 오버클럭은 4.9 땡겨놨고요. 우와. CPU 우와. 램도 램 4000에 CL17. 4000에 CL17? 와, 32기가라서 더 못 땡겼어요. 야, 개좋네. 이렇게 하면 인터넷은 연결이 당연히 됐겠죠. 축하합니다. 근데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는데요? 저 연결돼 있는 거 맞아요? 케이블이? 네. 해결하세요 빨리. 껐다 켜면 되지 않을까? 아니요 뭐 그냥 돼야죠. 아예 연결 자체가 안 돼 있는데요? 저요 네트워크 언플러그잖아요? 여기 꼽였는데 불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아예 포트 그 지금 신호 안 들어오는 거 같은데요? 저건 드라이버 설치 안 돼 있어도 꼽자마자 불 들어오거든요? 연결돼 있으면. 저기 신호 안 뜨는데 저기도? 중간에 끊어진 거 아니야? 확인했었어요 혹시? 설치하고 나서 아저씨들이? 여기는 확인했었는데? 여기 책상에 올라가도 되나요 혹시? 그 주인님 제가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 되나요? 모르죠? 한번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올라가 보죠. 무너지나... 제일 몸무게 적을걸요? 아 그런데 불안한데요? 근데 일단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있음. 와이파이가 되잖아요 임시로. 메인보드 와이파이 되는 걸 사놔서 다행인데 그래도. 아 근데 이거 통짜인데 케이블? 네 중간에 뭐 다른 커넥터 있는 건 아닌데?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찝은 거라 커플러로 아니야. 이렇게 케이블 양쪽을 집어서 그 사이에 다른 걸 써서 이렇게 막 뺐다 꼽을 수 있게 해놓은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선 통짜로 여기서부터 저까지 그냥 업로드 20 이상 나오면 인정. 다운로드 30, 업로드 20 이상 나오면 인정. 야 조지는 거 보소. 어 뭐야 죽이는 거 보소. 왜 이렇게 잘 나오죠? 5G면 이 정도 터지지. 진짜 이렇게 된다고? 네. 업도 이 정도면 그냥 광랜이잖아. 광랜 그냥 넘잖아. 당분간 쓸만하겠는데 그러면? 당분간 이 정도면 뭐 쓰는데 문제는 없지. 야, 네가 생방을 뛰는 게 아니잖아. 생방도 문제 없지. 왜냐면 그치, 생방도 8000이면 이거 8인 8밖에 안 쓴. 맞아. 100남음. 100남음. 유선으로 연결하면 이게 500, 500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. 뭐 합하면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옛날 그냥 일반 광 수준 넘어서니까. 패치 받고 있는 건가? 속도 보셈 라이브러리에 50메가. 네? 왜 이렇게 빨라? 어? 유선 연결 됐는데? 유선 됐다고? 응. 아 내가 고쳤다. 뭐 한 거야? 어떻게 했어? 몰라 뭐 존나 만져봤는데 그냥. 아 진짜? 봐봐 유선 해봐. 봐봐 중 유선이 연결돼 있어. 저거 문제가 보다 그러면. 어떤 거? 뭐 어딘가 찝힌 부분이 찝혀갖고 뭐... 내가 이렇게 만졌거든. 뭐... 그러면 엄청 늘어나는 거 같은데? 그러면... 일단 게임 해보자. 게임 해볼까요? 200이 넘네 프레임이. 또 200 넘지 않나? 아닌가? 배그가요? 아니야? 배그는 200 넘기가 어려운 게임이에요. 아 배그 너무 오랜만에 들었어. 아 설정. 설정은 컴퓨터에 저장되지? 프레임이 다시 200 아래로 왔다 갔다 하네. 지금 옵션 그거 아님? 울트라인가 다? 아마? 뭐야 글카 병력이네. 글카 병력이 올울트라 맞는 거 같아. 맞네 올울트라네. 올울트라가 이렇게 뽑힌다고? FPS가? 괜찮은데? 그 정도면? 월드 뽑히는데? 풀업이야. 일단 프레임즈는 144 걸어놓고 하면 뭔 게임이든 거의 특급만큼 느낌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. 내가 여기 세팅해주고 갈 거는 리바퓨너 깔아가지고 프레임즈는 144 걸어주고 나머지 싱크 세팅해주고 방송 세팅해주고 또 뭐 할 거 있지? 나머지 기본 프로그램 같은 건 내가 깔아놨어. 뭐 다음팟이나 반디집이나 그런 거. 와 역시 뮤직 서비스 좋네. 세팅 다 해놨어. 좋네 서비스. 바이오스 다른 거 건드릴 필요가 없이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툴이라는 곳에 아래로 내리면 유저 프로파일이 있음. 들어가면 프로파일이 두 개가 저장돼 있음. 하나가 지금 값 디폴트 1번 값이고 2번 값이 세이브라고 안정적으로 제가 오버클럭 값을 넣어둔 게 있음. 그래서 이제 지금 1번으로 쓰시는 거고 혹시나 나중에 컴퓨터 컴퓨터 갑자기 틱 꺼지고 갑자기 불스가 뜬다. 혹시라도 진짜 웬만해서는 없겠지만 그러면 이거를 여기 들어와서 2번으로? 2번 오케이 하고 F10 엔터 하면 끝. 그럼 지금은 1번? 지금은 1번 F10 엔터. 오 친절해. 이 집 잘한다. 개 간단. 설치는 전부 끝나고 왔고요. 설치하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거기 선정리를 해주고 오고 싶었는데 선정리할 만한 이런 제품들을 안 들고 와가지고 그 부분은 못한 건 좀 아쉽네요. 이제부터 설치해주러 갈 때도 그런 선정리할 만한 제품들을 여러 개를 챙겨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까지 드디어 코아님
컴퓨터 관련 영상의 끝이 났고요. 난징 여러분,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!